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인 강정호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이 입건됐습니다. 네,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유혜림 기자입니다.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 강정호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강 씨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앞차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가드레일이 일부 파손됐습니다. 강 씨는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숙소인 삼성동의 한 호텔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강 씨의 운전 사실을 확인했고 오늘 새벽 5시 반쯤 강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 조사 결과 강 씨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.084%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강 씨 역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강 씨는 지난 7월 미국에서도 성폭행 혐의에 휘말려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